문경. 제8경기 서울 SK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제8경기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앞서도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고요. 자, 양팀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 김경수, 김준, 변지현, 김민겸, 문주환, 김기태, 여정엽, 이한민, 정도훈, 고민호 선수가 나서겠고요. 서울 SK 나이츠 김지환, 최석원, 김동호, 전재현, 박진솔, 송현석, 이성현, 김정원, 권예현, 유태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님 자리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자, 이제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에서 패하고 올라왔고요. 그렇죠. 네. 고양 오리온스는 압도적인 분량 차이로 LG에게 또 졌었죠. 네. 31대 4로 패했는데요. 자, 이번 경기력은 좀 어떨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유태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선취점 가져가는 서울 SK. 지금 앞선 경기에서 양팀 모두는 1패씩 안고 있지만, 네. 하지만 경기력을 따져본다면 SK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아쉽게 졌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부는 SK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SK가 다시 떠냈고요. 박진솔이 앞으로 길게 내준 과정에서 문주환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정도훈, 여정엽에게 다시 볼 긁어냈고요. 앞으로 빠르게 치워나갑니다. 김정원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호. 여기서 스핀무브로 빠져나왔고요. 다시 공격 리바운드. 김정원 선수가 지금은 슛은 실패했지만, 네. 수비를 따돌리는 피벗 동작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수비를 완전하게 벗겨냈습니다. 박진솔 그대로 열렸습니다. 왼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아, 기술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드리블부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박진솔 선수도 이제 드리블로 수비를 잘 채쳤지만, 네. 오리온 선수들이 또 수비가 공이 좀 너무 몰렸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쉬운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다시 긁어냈고요. 앞쪽으로 길게 패스 잡아냈습니다. 김정원 내줬고요.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박진솔 지금 경기 초반 엄청나게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가 잘 돌고 있죠.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조직적인 플레이에서는 오히려 삼성보다 나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점퍼가 조금 안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지금 또 점퍼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득점 성공하는 고양 오리온스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선 LG와의 경기에서 여정엽 선수만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네네. 네. 자, SK가 넉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태민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SK가 삼성과의 경기에서 또 보면 김정원 선수가 하이포스트 공을 잡은 다음에, 네. 로우포스트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한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자, 유소년 농구에서도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피벗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한 발 앞서서 고양 오리온스가 볼을 따냈습니다. 앞쪽에 패스 선수가 달려나가는 걸 잘 봤는데 패스가, 네. 조금 길면서 실책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저런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네. 어려운 득점이었는데요. 네. 지금 오리온 선수들이 이제 조끼를 입고 있다 보니까, 네. 등번호가 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누군지, 네. 이름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플레임이 조금 다소, 네. 늦은 점이 있는데요. 좀 빨리 파악해서 플레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뺏기나요? 네, 공 가져오는 SK 앞쪽으로 내줬고요. 유태민 골 밑에서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합니다. 유태민의 오늘 6득점째. 유태민 선수 잘해주고 있네요. 네. 크지 않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골 밑에서만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부는 신장이 큰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골 밑에 들어가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자, 다시 공 가져왔고요. 박진솔
자, 하지만 여정혁 선수가 저지했습니다. 속공을 저지했고요. 앞쪽으로 김정원에게 이서연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비 리바운드 힘으로 가져오는 김정원입니다. 한 명 벗겨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치 선언됐습니다. SK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면 네. 좀 마음 편하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어려운 경기 결과도 알고 있을 거고 전력이 네네. 어떻다는 것도 알고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네.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도 나옵니다. 박진솔 선수의 자유투 1구는 실패했고요. 자, 앞선 경기 전자랜드에 박태섭 선수도 그렇고 김정원 선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양 오리언스의 김민겸 선수도 그렇고요. 체격들이 너무 좋아서 달려와서 선수들이 부딪혀도 달려오는 선수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네, 몸 포스트업 싸움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어렵게 올라갔지만은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기만 몸이 이제 덩치가 높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근데 움직임이 보면 좀 순간적인 움직임도 맞아요. 좋고 스피드 무브라든지 기술도 또 뛰어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둔한 느낌이 없고 오히려 민첩한 네.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여정엽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좀 착각을 했죠. 자, 오늘 경기 중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가끔 골대를 헷갈려서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자살골까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그 방향으로 달리기 하는 거는 나왔습니다. 네. 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유소년 농구만의 또 재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들레인지 짧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재차 슈팅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고양 오리언스 4득점째 만들어냈습니다. 김준 선수였고요. 자,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리블 유로스텝이 나왔네요. 김정원의 공격 리바운드. 자, 고양 오리언스 따냈습니다. 여정엽 내줬고요. 김경수에게 빠졌습니다. 김민겸 뒤로 내줬습니다. 여정엽 줄 곳을 찾고 있네요. 들어갑니다. 다시 뺏겼습니다. 접전이 치열합니다. 이서연이 내줬고요. 김정원 골밑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바깥으로 내줬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자, 박진솔 안쪽으로 투입. 하지만 김민겸이 가져왔습니다. 김민겸이 패스 내줬는데요. 자, 이런 패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임지환. 그렇죠. 또 저렇게 속공을 좀 나가는 듯한 공격이 나가는 순간에 패스가 저렇게 잘못되면 역습을 당하게 되어 있죠. 자, 왼손 레이업도 깔끔하게 성공시켰고요. 여정엽이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준 여정엽의 미들레인지 길었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박진솔 드라이빙 밀고 들어가네요. 오른손 레이업 리바운드 따내는 김경수 스피드를 활용해서 들어가 봤지만 빠르게 커버하는 이서현입니다. 다소 어려운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쿼터가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는 14-2. 자, 1쿼터 경기를 보니까 좀 SK가 압도하는 좀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뭐 앞선 경기 양팀 모두 단 1패씩 안고 경기를 네. 시작했지만 앞선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가 SK가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두각을 좀 놨대. 특히 유태민 선수가 이제 득점을 주도를 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네. 잡고 1쿼터를 풀어나갔고 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에서 LG에게 47-5로 졌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4쿼터 동안 5점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네. 지금 1쿼터에 4점 올렸다. 그러면 오리온 입장에서는 성공한 네. 1쿼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양팀 센터들의 어떤 치열한 네. 피지컬 싸움도 볼만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정원 선수가 뭐 볼을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네. 뭐 패스 센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골밑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신장에서 조금 밀려 보이지만 그래도 네. 골밑 장악력은 좀 더 뛰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원 선수도 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김정원 선수 이제 네. 지금 저 선수 특징이 이제 하이포스트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패스를 내주는 게 정말 좋았는데 네. 오늘 1쿼터에서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로우포스트에 들어가서 공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2쿼터에 고양 오리온스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정엽 선수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볼 흘렸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내주고요. 자, 터치아웃. 계속해서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도 보면 저렇게 베이스라인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럴 때 쉽게 득점을 내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예, 거의 와이드 오픈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근데 SK 선수들이 한 명씩 꼭꼭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내줬고요. 김정원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쪽이죠. 보면 또 공격 제한 시간이 이제 30초인데 네. 1초밖에 안 남았네요. 자, 샤클락은 1초고요. 바로 네. 올라가야겠는데요. 네, 걸렸습니다. 멋진 블락샷을 보였던 송현석, 이서현. 오, 지금도 엄청난 스텝이 나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로 스텝을 밟고 했는데 네. 마무리까지 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이 될 만한 네. 그런 플레이였는데요. 오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공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요. 네, 앞서 경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네. 정말 드리블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들 물어보면 네. 초등학교 5학년, 지금 5살, 6살 그럴 네. 때 농구공을 잡고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훌륭한 드리블을. 그러니까요. 지금 예전 전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네. 선수들 보면 엘리트 농구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거든요. 네네. 그때 시작하는 경우가 좀 그때도 빨리 시작했던 편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유소년 클럽 농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보다 더 어린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농구공과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이 늘어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네. 이 유소년 클럽 농구와 이 학원 체육과의 어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어찌 보면 네. 이 유소년 농구 하는 선수들은 좀 더 자발적으로 농구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좀 더 좋아해서 농구를 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선수들이고 네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이제 조금 이제 재미를 위한 그런 선수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학원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좀 시작하고 이제 좀 더 농구 선수를 좀 더 꿈을 꾸는 선수들이 네. 좀 많겠죠. 이 아이들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 스포츠는 좀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소년 클럽보다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대회에 나갔을 때 승패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네. 하게 되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맞춰서 훈련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네. 지금 학원 스포츠 유소년 농구 같은 경우에는 또 엘리트 농구를 가기 전에 재능이 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했을 때 잘 맞는지 그러니까 네. 또 재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느껴보고 네.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엘리트 선수로 또 이제 바뀔 이제 엘리트 선수로 이제 전환을 또 하는 선수도 있고요. 고향 오리온스에서
고양 오리온에서 작전 네. 타임을 요청했고요. 네. 아,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점수 차이가 또 이제 너무 또 벌어지다 보니까 작전 네. 시간 한번 불러서 선수들에게 네. 승패보다는 네. 우리가 이런 거 준비했으니까 네. 준비한 걸 좀 해보자 네.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음 게임도 또 예선 경기 또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경기하니까 내일 위해서 뭐 이런 부분 또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또 경기를 좀 못 뛰었던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이제 교체가 대거 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자 우리는 리틀 오리온이다. 어차피 우승은 오리온. 자, 저 마지막 문구가 다치지만 말아달라는 네. 저 문구가 가슴에 와닿네요. 선수들이 또 부상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 유소년 선수들은 정말 이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저런 또 이제 플래카드도 네. 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정엽이 긁어냈습니다. 여정엽. 자 와이드 오픈인데요.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전재현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지금도 센스 있는 플레이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걸렸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지금 이제 SK 선수들이 이제 대거 네. 다 바뀌었는데 앞서 있던 선수들이 공을 좀 다룰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갓 농구를 시작한 선수들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여정엽. 자, 또 이럴 때 고양 오리온이 따라가야죠. 다시 선수들 끌어내게끔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깨끗합니다. 김경수. 자, 이제 막힌 혈이 조금씩 뚫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전재현이 볼 핸들러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볼 따내오는 송현석. 최석원에게 최석원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라고 말을 해봤지만 주지 않는 송현석이네요. 이제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이런 느낌이 네. 바로 중계석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뭐 네. 농구공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근데 저 지금 코트에 있는 선수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게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다소 어렵게 슈팅 올라가 봤습니다만 불발됐습니다. 와이드 오픈이고요. 여정엽 미들레인지 에어볼. 자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더군다나 이제 어린 네. 선수들이니까 뭐 저런 에어볼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에어볼도 많이 나오고 이제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을 많이 그렇죠. 보게 되는데 정말 부상을 좀 조심해서 여기서 뺏기나요? 여정엽이 다시 한번 긁어냈습니다. 여정엽 내줬고요. 김경수 발에 맞았죠. 김준 뺏겼습니다. 여정엽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멋진 수비에 이은 득점. 현재 고양 오리온에서는 여정엽 선수가 정말 대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송현석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고양 오리온 볼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네. 이 선수들 표정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20-8이고요. 그렇죠. 레이업 다시 한번 성공했습니다. 여정엽 연속 득점이고요. 13.4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샤클랑 꺼졌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시작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네. 선수들도 지금 현재 이게 농구를 이제 처음 아니면 이제 초창기 농구를 막 시작했던 선수들 같은데 네. 이 선수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나중에는 뭐 지금 현재 KBL 살아가는 뭐 양동근이나 네네 뭐 김종규 아니면 네. 김선영 뭐 국가대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선수들처럼 정말 우리나라에서 또 빛나는 선수들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 농구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네. 하나하나 뭐 경에 공을 대 또 쫓아가는 집중력 네네.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2쿼터까지 진행이 됐고요. 스코어는 20대 10으로 SK가 10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가 이어지겠는데요. 아 SK 선수들 벌써 코트에 나와가지고 경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 멤버가 살짝 체인지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조리온도 네. 조금 지금까지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되니까 SK 선수들은 서로 매치업을 좀 찾고 있죠. 오리온 선수들도 내가 누구를 네. 막아야 되는지 서로 찾고 그렇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네.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정엽이 손에서 공격 시작하는데요. 크로스오버 어렵게 터프샷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6점을 연속으로 올려놓고 있는 여정엽입니다. 여정엽 선수가 뭐 오리온에서 에이스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자 멋진 스핀 무브에서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이런 정말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와. 자 이런 플레이는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써도 손색이 없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멋진 스핀 무브에 이어서 왼손 레이업. 지금 뭐 지금은 승패보다 네. 여정엽 선수와 박진서 네. 선수의 득점 대결을 네.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가 이해질세라 응수했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박진서 선수와 매치업 된 상태에서 득점을 네. 올린 거거든요. 박진서 선수가 내줬습니다. 자 유태민인데요. 올려놓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유태민 선수는 또 이제 여정엽 선수 앞에서 네. 또 파울을 보냈습니다. 자, 또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자, 여기서 어려운 자세였는데 터프샷을 깨끗하게 성공시켰고요. 스핀 무브에 이은 왼손 레이업. 정말 성인 무대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초반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유태민이고요. 자, 투 1구 깨끗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뭐 왼손 레이업은 자유롭지 못한다는 선수도 네. 뭐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박진서 선수는 또 저렇게 왼손 레이업도 성공했었죠. 자, 왼손 레이업을 꽤 많은 선수들이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인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 오른손잡인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왼손으로 성공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농구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자, 여정엽이죠. 다시 한번 돌면서 성공시킵니다. 연속 득점 계속 펼치고 있는 여정엽. 자, 어느덧 점수차 많이 따라왔습니다. 23대 16이고요. 네, 여정엽 선수 장기가 돌아서면서 슛을 넣는 거네요. 네. 돌아서면서 슛을 쏘니까 수비도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리바운드 여정엽 몰고 갑니다. 자 밀고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미들레인지 여정엽입니다. 여정엽의 손끝이 뜨겁습니다. 아, 저 자리에서 딱
슛을 지도하며 다 들어가네요. 정말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 점수 다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반칙이죠. 반칙으로 끊었던 변지현인데요. 지금 원맨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닝 슛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 지금은 미들레인지. 지금 이제 또 치고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템포를 좀 조절을 하면서 준비를 따돌리고 득점을 만들어준 거죠. 지금 이제 점수 차이 또 좁혀지니까 SK에서는 주던들을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신발끈을 야무지게 잘 묶고 있습니다. 또 심판들은 그 옆에서 잘 묶나 좀 도와주려는 액션이 있었는데요. 네. 유태민 선수죠. 신발끈을 아주 잘 동염했습니다. 바로 캐치앤샷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SK 김정원, 박진솔의 미들레인지 짧았고요. 점수차가 좁혀지니까 김정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골 가져왔습니다. 임지환이 걷어냈고요. 유태민 존이죠. 저기는 전반 초반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성공시켰던 존에서 다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여정엽 지금 손이 한껏 뜨거운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들어갔어요. 네. 트래블링이 아니었다면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유태민이죠. 전반 초반에 저 위치에서 계속 영업후 득점을 뽑아내셨습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저 높이가 굉장히 림까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득점을 유태민 선수가 잘해줬었고 여정엽 선수는 골밑을 치고 들어가다가 수비에 갇혔을 때 네. 그걸 빠져나오기 위한 과정에서 발을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트래블링이 불렸습니다. 매치업 성사가 됐는데요. 지금 골밑에서 몸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김정원이죠. 다시 빼냈습니다. 김경수. 자, 빠르게 가는데요. 트래핑이 좀 길었고요. 이서연이 직접 다시 빼주고 리턴 패스. 하지만 들어가지 않네요. 자, 과정이 정말 좋았던 플레이였는데 득점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정현 선수가 저런 플레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패스 플레이를요. 네. 자, 지금 파워포워드 역할을 맡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센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포지션이 거의 없다라고 네. 봐야죠. 여정엽인데요. 손끝이 뜨거운 여정엽. 다시 한번 터닝슛. 이번엔 짧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자, 이서연이 긁어냈습니다. 앞쪽 전지 패스 유태민. 자, 연결됐고요. 미들레인 짧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볼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서연 선수가 끝까지 달라붙어주네요. 그렇죠. 다시 보시죠. 정말 유기적인 플레이. 리턴 패스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멋졌을 건데요. 네. 그리고 끝까지 수비에 참여하는 모습. 자, 요즘 센터들한테 원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김정원의 플레이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서연이 딴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서연 페이크 이후에 슈팅 연결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김정원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원 선수가 있으니까 골밑이 든든합니다. 네. 골밑에서 포스트업 사운드 잘해주면서 패스도 잘 내주고. 그러니까요. 네. 수비수를 벗겨내는 피벗 능력도 있고. 자, 덴버의 요키치 선수가 생각나는 건 저뿐일까요? 자, 그쵸. 여기서 페이크 이후에 슈팅 올라갔고요. 왼손 레이업이었군요. 박진솔. 자, 김정원 주저하지 않고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했고요. 파울 선언됩니다. 지금도 이런 플레이들은 선수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하는 플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딱 한 번에 보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춰서 패스를 잘 주고요. 네. 센스가 좋습니다. 패스 센스가요. 김정원 선수 정말 앞으로 미래가 또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농구 GQ가 굉장히 높은
뭐 저런 식으로 성장한다면 지금 현재 LG에 있는 현지혁 감독과 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현지혁 감독도 뭐 LG 현역 시절에 패스를 잘해서 포인트 포워드라는 네, 그렇죠. 뭐 단어를 만들어낸 그런 현역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참 그때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또 LG 시절에는 또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패스, 네. 너무 패스만 또 한다는 네, 네. 네, 그런 평가도 받긴 했지만요. 트래블링이 선언됐고요. 더블 드리블이죠. 네, 더블 드리블이죠. 이한민 선수고요. 이한민 선수도 1경기에서 굉장히 피지컬로 압박을 많이 줬었는데 부상으로 좀 나갔었거든요.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레이업, 왼손 레이업 다시 재차. 와이드 오픈이죠.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고영훈 압박이 치열한데요. 자,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점수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뭐 SK가 점수차가 네. 좁혀질 때 이제 주전들을 내보내서 다시 점수차를 벌린 네. 뭐 3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점수 차이와는 상관없이 양 팀 모든 선수들이 공에 대한 집중력 네. 그건 굉장히 보기 좋았던 3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스코어가 지금 오리온이 엄청난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경기에 비하면은 그렇죠. 네, 18점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LG와 경기는 5점 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벌써 3.6배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네. 뭐 최소한 2점만 더 올리면 4배 더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SK가 좀 경기에 많이 출전 못했던 선수들을 기용했다가 네. 화들짝 놀래서 다시 김정원 선수와 네, 주전 선수들을 기용을 했는데요. 자, 4쿼터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다 나오네요. 왜냐면 이제 또 4쿼터 시작할 때 3쿼터처럼 주도권을 뺏겨버렸을 때 네. 그러면 좀 나중에 흐름을 되돌리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농구는 또 흐름의 싸움이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4쿼터 초반 분위기는 잡고 가겠다라는 네. 의도가 있는 선수경이죠. 그렇습니다. 전재현이 커리 패스. 지금도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요. 여정엽이 잘라냈습니다. 여정엽 올라가는데요. 살짝 길었습니다. 자, 김정원이 따냈고요. 앞으로 내줬습니다. 유태민. 유태민 존으로 가는데요. 유태민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깝게 안 들어갔네요. 자, 천앤볼이 고향 오리온 맞고 나갔습니다. 김기태 선수에 맡겨 나갔고요. 자,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쿼터 박진솔 선수가 골 잡아줬고요. 반대 전재현. 와, 정말 이 플레이 정말 멋진 플레이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슈팅 페이크에 이은 패스 어시스트를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보통은 김정원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편인데 네. 지금 또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전재현 선수의 어시스트. 장긴 터닝슛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정엽 다시 한번 손끝을 예열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29-20. 오리온은 차죠. 네, 오리온은 여정엽 선수에게 무조건 공격을 맡기고 있고 네. 여정엽 선수가 또 그걸 또 마무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슛하는 척하면서 패스로 넣어줬습니다. 자, 오늘 여정엽 선수는 저 터닝슛으로 많은 득점 올리고 있고요. 이서현 선수의 자유투 1구는 짧았습니다. 자, 이기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자유투를 꼬박꼬박 넣어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또 이게 또 기록을 남으니까 네. 뭐 득점 이제 자유투 기록 성공률을 따진다면 넣는 게 무조건 좋겠죠. 네. 전재현 이번엔 직접 올라갑니다. 길었습니다. 볼 접전이고요. 이서현이 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정말 악바리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서현입니다. 지금도 볼을 꺼내와서 슈팅 파울을 얻어냈고요. 앞서 자유투는 두 개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 자유투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 실패했고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지만 정말 프로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또 소감이 남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더욱 이제 선수감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네. 거죠. 올라갔고요.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결국엔 득점을 성공시키는 이서연. 자, 결국엔 넣었네요. 자, 돌파하고 있고요. 여정엽 둘러싸였습니다. 세단한테 둘러싸였는데요. 자, 핸드볼 선언 되겠죠. 자, 여기서 이서연이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박진솔 어렵게 내줬습니다. 전재현 속공. 김정원 유태민에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정원 리바운드. 자, 지공으로 가는데요. 유태민, 김정원 결국 성공시킵니다. 아, 조금 전에도 여기에서 볼을 스틸해서 골문 앞 때까지 가는데 네 번의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 김정원 선수 또 골 밑에서 네. 공전 리바운드 잘 잡아서 또 마무리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서연이 다시 한번 긁어냈고요. 자, 끝까지 공 뺏기지 않는 여정엽이고요. 지금 오리온은 뭐 여정엽 선수가 이제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긴 네. 하지만 너무 공을 혼자서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주죠. 그렇습니다. 전재현 아주 여유있게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35-20.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정엽 볼 핸들러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투입. 다시 한번 여정엽이죠. 뱅크샷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재현 리바운드. 볼 뺏기지 않고요. 이서연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이서연 정말 오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SK 선수들 전부 모두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양 오리온도 전 경기에 비하면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SKY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자, 반칙 선언 됐고요. 자, 어디 뭐 마실 가듯이 그냥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네. 이서현 선수의 오늘 악바리 같은 플레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SK는 지금 이제 선수 5명을 모두 다 교체했기 때문에 네. 승리를 확신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고양 오리온 입장에서는 점수를 좁혀야죠. 또 김준 스텝백 미들레인지 짧았습니다. 패스 다시 한번 따냈고요. 네. 문주환 오리온도 여정엽 선수는 빼냈죠. 네. 자, 여기서 슈팅 파울 얻어냈습니다. 김준. 조금 전에 스텝백 미들레인지는 정말 들어갔다면 이건 역시 하이라이트 필름이죠. 그렇죠. 요즘 NBA나 우리 KBL에서 굉장히 스텝백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시사가 되고 있는데요.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정말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텝백을 하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또 뒤로 물려나는 게 좀 더 그만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뭐 슛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네. 수비를 따돌리기는 굉장히 더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자유투 김준 선수가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30여 초. 레이업 다시 한번 슈팅 날려봤지만 볼 때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준. 자, 김준이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투샷 얻어냈고요. 자, 경기는 어느 정도 승패는 기울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김정원 선수 자유투 1구, 김준 선수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 2구는 길었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재차 슈팅. 하지만 백보드를 넘겨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좀 쉽게 안 넘을 장면인데. 네. 네. 장내 아나운서 분께서도 살짝 던진 것 같은데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네요. 김준이 블락샷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경기 막판 활약을 보여주는 김준. 계속해서 드라이빙. 김준 밀렸습니다. 반칙이죠? 자, 김준 선수가 막판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유투 4개 중에서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백보드를 이용해 넣는 자유투. 예전에 문경은 선수가 생각나네요. 지금 네. SK 감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죠. 문경은 감독. 오~ 오~ 성공시켰습니다. 이한민. 그리고 들어가고요.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이한민 선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8초 샷클락 꺼졌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최석원, 권혜연이 잡았고요. 권혜연이 넣었습니다. 권혜연의 득점. 쉬운 득점은 아닌데요. 네. 돌아서면서 딱 던졌는데 그것도 대단하네요. 김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던져봤지만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39대 26으로 SK가 고양 오리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게 졌지만 오늘 네. 뭐 승리를 거두면서 결전 토너먼트를 진출을 위한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오리온은 LG에게 너무 크게 무기력하게 졌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뭐 이번 경기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올리면서 득점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경기를 조금 더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경기를 보면서 고양 오리온의 경기력이 이렇게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팀처럼 보여줬고요. 그렇죠. SK는 여기저기 유기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수훈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맹활약을 보여준 김정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정원 선수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니, 김정원 선수. 네. 제가 플레이를 지켜봤는데 어쩜 그렇게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본인이 센스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신가요? 네. 자, 김정원 선수의 패싱 능력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골밑에서 박스아웃 싸움을 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잘 넣어줬는데 그 패스를 따로 연습을 많이 열심히 하는 건가요? 네, 패스 연습을 많이 해요. 패스 연습을 많이 하고 그냥 본인이 원래 잘 보는 건 아닌가요? 잘 봐요. 잘 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SK의 유소년 팀이잖아요. 네. 혹시 SK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김선영 선수요. 김선영 선수? 네. 김선영 선수보다는 패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영 선수 같이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되고 좋은 선수가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포부? 네. 김정원 선수의 포부 한마디 들어볼까요? 포부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동해서 어떠한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김정원 선수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네. 선수가 될 거예요. 네, 좋은 선수. 자, 분명 김정원 선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부상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남은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SK의 김정원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